최근 방송된 북한 기록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질주하는데요. 기분 탓인가요? 말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말이 좀 뒤뚱거리는 듯한 느낌 살짝 드는데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승마 실력이 꽤 수준급이라 평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뭐 북방식이라면서요? 유럽식 엘리트 스타일은 디테일하게 말을 조작할 수 있도록 고삐를 이렇게 감아 돌려 잡는데 한 손으로 대충 잡고 탄다. 다른 손은 칼이나 채찍을 드는 용도로 쓸수 있는 북방식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부 영화 보면 뭐 카우보이도 한 손으로 잡고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여튼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말 타고 질주하는 게 어려운데 이 정도면 김 위원장은 어려서부터 말을 탔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김정은 다이어트가 한동안 화제였는데 20, 30kg 뺐다고 해도 지금 110, 120 정도잖아요. 경마 기술들 보면 덩치도 작고 몸무게가 50kg 중반을 넘진 않더라고요. 말 입장에서야 무거운 사람이 타면 당연히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속도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타는 건 무리가 없다네요. 네, 이 말은 러시아산 명마 오를로프 트로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머리는 작은데 이마는 넓고 등은 길지만 튼튼하고 허리가 근육질이랍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에도 10월, 12월 두 차례 백마 타고 백두산을 올랐죠. 민족사적 대경사의 그 나날에도 우리의 최고 领도자 동지 그 언제나 백두산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계셨습니다. 그때 처음 탔던 말하고 이번에 나온 말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그말 같은데 잘 보면 코 위에 하얀 부분이 이번 말엔 없네요. 네. 2019년에도 가을에 탔던 말하고 겨울에 탔던 말이 다릅니다. 그때 겨울에 탔던 말은 작년 열병식에서도 선을 보였는데요. 백두산 군마 행군길에서 천춘 영장께서 몸소 타셨던 그날의 뜻깊은 백마가 백부령마의 질풍기상을 떨치며 대우를 이끌고 나갑니다. 차가 여러 대 있잖아요. 전용 말도 여러 필이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최고 지도자가 타던 말을 다른 사람이 타기도 하나 보네요. 그런데 다 백마입니다. 네, 북한에선 특히 백마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백두산에서 태어난 백마 탄 장군으로 묘사하며 각종 설화와 이런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축지법 쓴댔는데 왜 굳이 백마를 또. 그러게요. 김정일도 백마 타고 달리는 모습 여러 번 나왔는데요. 겸양은 장군님만을 붙들면 언제나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김정은하고 구도나 느낌이 꽤 비슷합니다. 그러게요. 김정일은 과거 남측 언론사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말을 타는데 시속 60km까지 달린다. 보통 말을 타면 말 다리가 부러질 텐데 러시아의 올로브 종자가 좋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올로브가 바로 오를로프 트로터겠죠. 김정일은 80km쯤으로 추정됐죠. 그런데도 저런 말 하는데 김정은은 더 심하겠어요. 시속 60km도 장난 아닌데 보통 경주마 속도가 60에서 70 정도랍니다. 사실이라면 엄청 빨리 달리는 겁니다. 백마하면 김일성 주석도 빼놓을 수 없는데 백마 타고 황일유격대를 이끈 장군이라고 선전합니다. 백마 탄 김일성의 그림도 걸려 있고 만수대창 작사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김하 동상도 있습니다. 신화적인 개념을 동원하면서 백마를 영험한 기운을 받은 장군이 타는 말로 상징화하는데요. 3대에 걸쳐 백마 탄 장군의 리더십, 정통성을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백마 질주에 동행한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누가 김정은의 진짜 최측근인지 북한의 권력 구도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이 있고 권력 서열 3위지만 실세로 군림하는 조용원과 현송월도 있습니다. 부인 리설주를 제외하면 예전에 가죽 코트 깔맞춤했던 그 멤버들이네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백마질주 영상에서 김 위원장 일행은 대부분 여름 옷인 하얀 당복을 입고 있죠. 촬영 시점이 작년 여름 8월쯤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작년 9월부터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그 직전인 것 같아요. 네. 김 위원장은 중요 결단을 앞두고 삼지연이나 백두산을 찾는다는 분석도 있는데 북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흉령사의 특기할 대사변들을 구상하실 때면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시어
세계를 뛰어넘을 거창한 웅약도를 결심하시는 경야는 최고령 영도자던지. 백두산 갈 때 가끔 백마 타잖아요. 신팀원은 김정은이 백마 타는 모습 자꾸 나오면 별로겠어요. 네, 일이 많아지니까요. 타더라도 승마장에서 타길 바랍니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 소문도 가짜뉴스도 아니라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